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e are heroes. 사우티캅 데일리 뉴스 블로그라우 엑스너리 히어로스 캅. 사우티캅 건일 캅. 저는 엑스너리 히어로즈의 멋있게 드럼치는 건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우티캅 가온 캅. 엑스너리 히어로즈에서 굉장히 멋진 프론트맨을 맡고 있죠. 사우티캅 준한 캅. 엑스너리 히어로즈에서 네, 평범하게 기타 치고 있는 준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락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주현입니다. 사디캅, 오드캅. 저는 이것저것 많이 치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쓰는 오드입니다. 사디캅, 정수캅. 저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목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엑스너리 히어로즈가 마지막으로 태국 방문했었을 땐 이제 단독 콘서트가 아니라 이제 다른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쓰는 그런 단체 무대였었는데요. 그때 태국 이제 팬분들을 처음 만났었는데 에너지가 정말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아, 최대한 빨리 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엑디즈가 단독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저희가 방콕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 태국 왔을 때보다 더 발전해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첫 단독 콘서트이다 보니까 저희의 수많은 음악들, 많아진 음악들을 많이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너지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 여섯 명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평범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악기를 잡고 합주를 하는 순간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저희도 이제 똑같이 누구나 성향 영향력을 미치면은 히어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팀 컨셉도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음악이란 자체가 언어의 장벽이든 뭐 거리의 장벽이든 어떠한 벽이든 다 무너뜨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빌런즈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음악으로 즐기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대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경직되고 긴장하고 뭔가 평가를 받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저희 음악으로서 앞에 계신 관객분들과 소통하고 함께 노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많이 달라진 점 같습니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라는 저희 팀을 떠올린다면은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가장 공연을 봤을 때 재미있고 기억에 남았다라는 팀으로 여러분 많은 분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멤버들한테 감동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들을 꼽자면 이제 저희 멤버인 오드가 이제 멤버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미리 어떻게 잘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선물로 그 물건을 챙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선물을 많이 받아본 적이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오드의 그 세심함에 되게 감동을 받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주연이의 목소리가 가장 타이밍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저도 한 번이라도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지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원이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재능을 갖고 싶은데요. 사실 표현하고 싶은 것이 머리에 많아도 말로 잘 표현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은데 다원이는 그걸 굉장히 재치 있고 조리 있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건일이 형의 리더 자리가 탐이 납니다. 네, 과연 리더라면은 어떤 무게감을 느끼고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수영의 탄탄한 보컬 기본기의 실력을 조금 훔쳐오고 싶습니다. 저는 건일이 형의 그 언어 능력, 영어를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탐이 납니다. 예. 없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솔직히 말하면 탐나고 그렇게 가지고 싶은 능력은 없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그냥 다 각자가 장점 단점 다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탐내지도 않고 탐 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요. 약간 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약간 좀 꿈을 못 이루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히어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었나요? 능력을 가지고 싶은데요. 사실 뭐 지금도 그거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가 음악으로서 듣는 분들에게 치유를 전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음악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정수와 살짝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는 이제 항상 제 꿈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더 아름다운 세상은 정말 뭐 조금 더 뭐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요. 저희 음악을 통해 가지고 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듦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뭐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엑시너리 히어로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직업이 음악인 사람으로서 좀 저희가 하는 음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겐 좀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행복하신 분들에겐 그 행복함이 배로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뭔가 히어로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우상이 되는 존재도 히어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음악적으로 이제 좀 나중에 성장이 많이 하고 이제 뭐 경험도 많이 쌓여서 다른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음악이 히어로가 되는 그런 우상이 되는 존재가 돼보고 싶기도 합니다. 목표기도 하고요. 네, 저도 가원이와 비슷한 생각인데요. 하고 싶은 거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만약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를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거에 혹시 겁이 난다면은 혹여나 용기를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편식이 좀 심해요. 그래서 혹여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뭔가 채소가 적고 고기가 많은 맛있는 태국 음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오. 모가다. 오.
네네네. 아, 한번 꼭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다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메뉴가 하나 있는데 팟타이를 저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좋아하죠. 네. 혹시나 네, 저희 팟타이 나오면 무조건 맛있게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3월에도 태국에 와서 저희 콘서트도 있고 이제 올해 2024년 당차게 시작한 만큼 여러 가지 무대들과 여러 가지 음악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컷컷 감사합니다. 컷컷컷